안녕하십니까. 이번 맥스FC 서울대에 윤덕지 선수와 챔피언전을 하게 된 목포스타 체육관 소속 강윤상이라고 합니다. 저번 대회 예선전에 정윤호 선수랑 시합을 해서 1라운드에 다운 한번 당하고 2라운드에 다운 3번으로 KO 시켰습니다. 그리고 황현식 선수랑 결승전에서는 이제 1라운드에 다운 3번으로 KO 시켜서 두 번 다 KO로 이겼습니다. 일단은 첫 경기는 이제 처음 다운을 제가 당했으니까 많이 당했고, 한 선수에게 두 번 지면은 그건 심적으로 많이 충격이 올 것 같아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겨서 다행이었고요. 난 황현식 선수랑 경기에는 이제 이거 이기면 이제 나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오는 경기니까 확실히 끝내서 기분 좋았어요. 일단 훈련에서 오늘 멘탈적인 멘탈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다운 당한다고 심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없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 별명이 포커페이스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시합할 때 그냥 무난하게 편한 그런 경기를 많이 하면 이렇게 막 흥분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네. 격투기 선수로서. 나 그런 거 안 들어봤대. 그냥 무섭다고. 맨날 무표적이니까. 무섭대요. 네. 그러니까 첫인상은 무섭다고 하는데 이제 많이 친해지면 이제 다들 그렇게 안 무섭거든요, 저. 이제 이쪽 계통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제 다 아는 대회에 챔피언전을 하게 됐는데, 이번 대회는 이제 판정으로 가면 제가 진다. 무조건 판정 가기 전에 끝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경기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인터뷰 저번 대회 인터뷰했을 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다 실행했거든요. 뭐죠? 이번 시합도 5라운드 가면 지고 그 전에 끝내면 제가 이긴다는 그 약속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다운 안 당하고 제가 KO를 시키면 더 좋은데 항상 다운 한 번 당하고 KO를 시켜가지고 이 점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윤덕지 선수 빠르고 경험 많고 저보다 모든 게 다 위에 상대인데, 전에 윤덕지 선수도 이제 챔피언 할 때 다 그런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김상재 선수가 좀 더 다 위에라고 생각해요. 스포츠의 매력은 각본이 없는 거니까. 각본 있는 스포츠는 재미없지 않습니까? 제가 재미없는 스포츠는 안 만들겠습니다. 5라운드까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가면 제가 무조건 지거든요. 솔직하게 이렇게 빠르고 뭐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그 전에 KO로 거칠게 밀어붙여서 KO로 끝낼 생각입니다. 덕지 형 벨트 갖고 와. 이번에도 그냥 윤덕지 선수 그거 하나 딱 생각하고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생각하고 운동하고 있어. 제가 알바를 가는데 알바 갈 때 허리에 벨트를 차고 알바 가. 어떤 일을 하세요? 서빙이요. 어디서? 그 음식점 서빙 하는데. 네. 가서 갈 때까지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벨트 차고 가겠어. 이번 대회 처음부터 거칠게 확실하게 5라운드까지 안 간다는 마인드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